누가 되고 싶은 거 부러워해. 천원 생활 백서. 고프로의 전화생활 백서 고프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하면 울타리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아마 전원주택에서 생활하시면서 아 울타리를 내가 아직 못 만들었는데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아니 울타리를 직접 만들었다는데 어디 어떻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한번 보자 하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 울타리의 낮의 모습입니다. 낮! 만들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먼저 이 주춧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이 되는 나무를 원하는 높이에 맞춰가지고 주문을 하십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주춧돌과 나무를 볼트와 너트를 이용해서 아주 그냥 단단하게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이렇게 연결을 하신 다음에 구덩이를 파시면 돼요. 주춧돌이 들어갈 만큼 구덩이를 파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주춧돌이 너무 많이 박혀서 막 이 정도까지 박히면 안 되는 게 비가 오거나 그러면 여기가 습해가지고 나무가 썩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요 정도까지만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그 깊이를 파시면 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수평을 잡는 게 중요한데요. 자, 그때는 이 수평 자가 필요합니다. 자, 요거를 딱 두고 수평을 어떻게 맞추느냐? 이거 보이시죠? 가운데 있는 요거 방울. 방울이 딱 요렇게 바로 요렇게 센터에 위치하면 수평이 딱 맞은 거죠. 142. 네. 1m 42cm 길이를 딱 재서 잘랐습니다. 이곳에 시멘트로 메꿀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요것만 묻는 것보단 더 튼튼하겠죠?
한번. 오고 딱딱해. 우와. 오 신기해. 어제는 완전 액체였는데 이제는 진짜 돌이 됐습니다. 시멘트 완성. 작업을 편리하게 빠르게 하기 위해서 도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지그지그지그. 지금 필요한 길이가 127. 그거를 하나하나 재서 자르면 오늘 안에 안 되겠죠. 한 1년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각목이 지금 6개씩 들어가요.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고 여기 기준점이 되는 길이가 여기랑 끝에 여기 있기 때문에 각목을 넣고 여기다 대고 찡 자르기만 하면 지금 가운데 있는 6개가 한 방에 잘리는 거죠. 니어니어칠역에 드디어 울타리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와 이거 진짜 다시는 못하겠네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역시 무언가 셀프로 한다는 거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만들기 다신 안 할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